여기는 독일 북부의 키엘이라는 도시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여기가 폭격을 엄청나게 받았대요. 그래서 뭐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 폭격을 받았었고, 그 키엘 앞바다에, 그러니까 바로 바다니까 앞바다에 당시 이제 영국이랑 미국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폭탄이나 뭐 총알 이런 것들을 앞바다에 그냥 버려두고 갔대요.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비용이 더 드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게 바닷물 때문에 녹이 슬어서 터질지도 모르는 위험 때문에 그뭐 해체하는 게 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찾아서 해체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아직까지 이제 상흔이 남아있는 도시죠. 아니, 올해, 그러고 보니까 다닌 병원들이 다들 너무 커요. 이거 뭐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사우디에 있는 병원은 거의 우리나라의 서초 4동 뭐 이런 식의 동 하나만큼의 규모였고,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여기도 그냥 구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무슨 동 하나 정도는 한 두세 개 동을 합친 것만큼, 우리나라에 합친 것만큼 병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안에서도 길을 잃고 헤맸어요. 어디로 오라 그랬는데 이제 이 병원이 정문이 6개인가 7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가는데 제가 내린 정문에서 그 건물까지 걸어가는데 뭐 30분 걸렸나 이랬으니까. 프로스테틱 유럴로지 서밋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키엘에 있는 요 대학에서 이제 고형물 비뇨기과, 임플란트 비뇨기과 학에 대한 학회예요. 주요 학예는 카데바, 시신에다가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해보는 그 트레이닝 코스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코스가 있어서 그 코스에 이제 강사로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이제 국소 마취라거나 아니면은 팽창 임플란트 음경 접근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라이브 서저리도 한번 같이 하자. 그래서 케이스가 있어서 그 수술도 같이 하기도 했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팽창 임플란트나 아니면은 인공요도 괄약근에 대해서 좀더 배우고 싶은, 몇번 해봤는데 좀잘안 되거나 혹은 내가 좀더 잘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참석할 기회를 줘요. 다이덱틱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 강의하고, 우리 파워포인트 보면서 하는 강의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술하는 거 보여주는 강의하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적절히 잘 믹스를 해놔서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잘그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개념적인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키엘의 이그 카데바 샵, 워크샵에 되게 와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전 세계에서 해부학, 그러니까 카데바 시신에다가 우리가 수술을 이렇게 집도해 볼수 있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키엘 대학이 여기 있는 그 해부학 선생님이 닥터 비델이 해부학자 출신이 아니에요. 본인이 외과 의사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의 감각이거든요. 근데 그 시신을 포르말린이라고 뭐 흔히 얘기하는 거기다 넣어서 고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냉동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시체를 보존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잃어버려요. 시신의 구조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음경은 굉장히 섬세한 조직이거든요. 잘 부서져요. 그러니까 고정을 하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외과 의사니까 그런 중요한 구조를 보존하는 법을 지난 10년간 엄청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계속 지금도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형태를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해부학 그러면 다 똑같은 해부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제가 지금 전공을 하는 분야에 대한 해부학 실습은 거의 중요하게 다뤄지질 않았어요. 거의 은경의 해부학적 구조는 해부학 실습 시간에 뭐 배우지도 않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사진만 보고 그림만 보고 이렇게 넘어갔지 자세히 이렇게 층층이 면면이 다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은 경험이 거의 없을걸요. 뭐 이제는 워낙 저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그 부위에 대해서는 수술을 많이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수술할 때도 그 부위를 넘어선 부위는 제가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궁금하다고 환자 몸을 함부로 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위가 잘 보존돼 있는, 그러니까 시신에서는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번에 와서 볼 수가 있었죠. 그 강사로서 오긴 왔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기회였었죠.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가 딱그 해부학 실습실을 빌려서 짧은 시간에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안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요. 뭐 수술할 때처럼 옷도 수술할 때처럼 가운 입고 장갑 끼고 다 해요. 수술 기구들도 실제로 다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는 그 시신들도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수술하는 거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돼요. 단지 이제 보여주는 면이 강하죠. 내가 수술할 때는 환자한테 수술을 해줘야 되니까 그 수술이 잘 되는 게 우선이라면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할수 있게끔 보여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오래 걸려요. 제가 그냥 환자한테 수술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한 스텝 하고 해보라 그러고 한 스텝 하고 해보라 그러고 이러니까 오래 걸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차이가 있죠. 시신을 기증해 주시는 분들 되게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기증을 안 해주셨다면 애시당초 이렇게 하지를 못할 테니까.